지금 제 캘리그라피 휠이 꽂혀 있는데 기존에 산타페 쓰던 휠이 있어서 산타페는 이제 여기는 N 휠이고 어차피 TPMS도 둘이 텔리스이라고 그 산타페 TM하고 TPMS 제품이 똑같은 거 쓰기 때문에 어차피 달려있는 거 그대로 바꾸면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225 끼고 싶고 이 타이어는 새 거라서 뭐 판매를 할지 다른 데 쓸지 지금 있는 여기는 휠이 아깝고 좀 지금 기존 타이어가 놀고 있어가지고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흰색의 산타페 N 휠 타이어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어를 한번 빼봤습니다. 앞쪽 브레이크 역시 아까 봤던 2P고 브레이크는 모비스 것 같아요. 모비스, 만도로 안 적혀 있고. 그리고 맥펀 스타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쇼건 역시 전자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 타입이에요. 그래서 피드백 이런 거 없고. 재질이. 고무, 이거? 재질이 좀. 이 방음에도 잘 유리한 재질인지, 좀 바뀐 것 같네. 여기도 여기 원래 있었나? 여기 쪽. 와, 이것도 엄청 세밀하게 해놨네. 쪽. 여기 인터쿨러 있고. 그릴은 엄청 커요, 이쪽에. 오, 손이 쏙쏙 들어가고. 벌레가 다행히 그릴을 거쳐서 여기 인터쿨러에 다 박힐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뭐 여기 막 이미 벌레 시체가 좀 있긴 한데 그릴이 되게 넓어요. 예전에도 산타페 TM도 뭐 여기 그릴 넓었다가 인스프레이션인가 거기서 이제 다시 촘촘해지고 그러면서 막 일부러 바꾸고 그러던데 넓은 게 일단 공기 일단 열은 더 일단 공기를 더 받은 덜 받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받으니까 뭐 냉각엔 좀더 좋겠죠. 대신 좀 저희가 인터쿨러가 막히거나 뭐 더러워지거나 뭐 하겠죠. 디스크는 이게 몇 밀인가 보면은 한345mm 들어가네. 345mm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40mm인가 5mm인가 같아. 그래서 크긴 큰데 물론 옵션이 알코온으로 6P짜리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양옆으로 3개씩 이렇게 누르는 요거는 한쪽만 2피스톤이 한쪽만 누르는데 이제 좀더 비싼 거는 뭐 4P나 4P는 두개두개 6P는 3개 3개 이렇게 해서 뭐 8P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4개 이렇게 해서 피스톤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이만한 체급에는 한 4피스톤은 최소 돼야 되지 않나. 브레이크 디스크도 좀 커야 되고 이제 알코온으로 바꾸면 이게 355mm인가 360mm로 바뀌고 브레이크도 3P 그러니까 총 6P 들어가고 예전에 팰리세이드 그 예전 거는 기존 그냥 알코온 거 그대로 썼는데 지금은 뭐 N하고 약간 협업해갖고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피스톤 배열은 위치는 똑같고 그래서 뭐 그냥 OEM 방식으로 하는 건지 완전 새로 만들어진 건지 솔직히 브레이크가 뭐 이렇게 막 신기술 이런 게 아니라서 어차피 누르는 거라 뭐 신형 구형 차이가 클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여기다가 6P 예전 팰리세이드 쓰던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6P 써서 하는 것도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뭐 어차피 브레이크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아무튼 2P 들어간다. 그리고 맥퍼슨 그리고 이렇게 하고 뒤에는 뒤쪽은 와 이거 특이하네. 뒤쪽은 거의 처음 봤는데 뒤에는 역시 1P 어차피 뒤에는 별로 브레이크가 이렇게 막 작동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 힘도 100%안 들어가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서 이렇게 선이 있고요.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 잡으면 뒷브레이크만 잡아요. 앞에는 안 잡고
예전에 맨날 인터넷 보면은 아이씨 이거 알루미늄이다 막 진동이 뭐 줄어든다 뭐 무게가 줄어든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뭐가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게는 줄어든 거라고 하네요. 뭐 진동보다는 여기저기 이거 브레이크는 또 만두네. 이거 만두가 만들어졌겠어. 그래서 이것저것 짬뽕 많이 돼가지고 요즘에 차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오 여기 뭐 마감 뭐 잔뜩 실리콘 잔뜩 발라놨네. 여기도 와 역시 소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재질이 자체가 오 이런 것도 있네. 오 스프링 이거 지금 트레일러가 순정거 나오는 걸로 아는데 트레일러 달면은 이거 전자식을 바뀌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여기 뒤에 이렇게 달 수 있게 구멍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순정거 달면은 얘가 차가 무게 느껴지면 자기가 알아서 레벨 조정한다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봐가지고. 얘는 그냥 뭐지? 이 통인가? 뭐 센서가 달리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뒤에 뭐 레이더 달려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뒷간 뒤는 이렇게 생겼고 일단 하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아이오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헷갈렸는 게 지금 기존에 썼던 게 지금 선타페에 썼던 타이어인데 얼마 안 탔어요. 이것도 요것도 미쉐린인 줄 알았는데 컨티넨탈이네요. 그래서 지금 저 왼쪽 게 패드사이드, 오른쪽 게 이제 산타페 캘리그라피에 꼽히는 모델인데 지금 둘이 가격은 얘가 한 2, 3만원 좀 싸더라고요. 미쉐린보다. 근데 타이어 폭은 더 높고 그때 신 뭐 타이어 트레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뭐 사계절용 타이어인데 뭐 서머 타이어는 안 넣죠 SUV에. 그래서 물론 타이어는 얘가 더 휠까지 하면 얘가 더 비싼데 약간 다운그레이드하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 기존 거 이게 타이어가 좀 한 2년 돼가지고 이거 먼저 쓰고 나중에 바꾸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패드사이드에 검은색 휠 한번 껴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근데 미쉐린이 비싸긴 비싸네요. 컨티넨탈보다. 물론 이거는 약간 순정차에 들어가는 세팅이라 뭐 그러긴 하지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암튼 순정 휠은 캘리그라피 순정은 저렇게 생겼고 N 퍼포먼스 휠이에요. 저거는 에플레세드 그 다크 스피터링인가 그게 아니고 이거는 현대 N 파츠 이제 핸즈에서 따로 나오는 그 현대 그 블루 멤버스 포인트인가 그 H몰에서 사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경량화인 걸로 아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혹시 경량 20인치 그러니까 18인치에서 20인치에서 확 바뀌면서 좀 단단해지긴 하는데 그게 경량 휠이어서 더 단단해진지 아마 20인치에다가 2호 더 넓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휠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2호가 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거의 이렇게 보면은 딱 파묻힌 정도? 여기는 그럼 파묻힌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2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야 폭은 별로 차이 안 나네? 2호하고 2호하고 뭐야 뭐지? 그 차이 크게 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안 나요. 오 진짜 1cm 차이네. 약간 여기 트레드를 쪽을 맞추면 양옆으로 살짝 1cm 차이 나는 건가? 5cm 0.5mm 0.5cm 0.5cm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오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바꾸는 건가? 아무튼 한번 바꿔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여기 크기 폭 굵기는 똑같이 50이고 40인 줄 50이네. 자,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 크로스 컨택트 NX 스포츠고 얘는 프라이머시 투어. 이게 2호에다 50 맞을 텐데. 사양이 안 보이지? 아, 45네? 폭이 얘가 좀 더, 그리고 얘가 더 약간 더 작고. 뭐야, 높이가 좀, 시상권 조금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아, 아무튼, TPM에서는 똑같은 제품명 들어가 있고, 바로 장착해서 사용 가능할게요. 이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한쪽만 껴보고, 또 봐야겠네요. 지금 양쪽을 바꿔봤는데, 이거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N 로고가 눈에 확 띄긴 하죠. 이게 잘한 건지 뭔지, 아무튼. 일단, 반대쪽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아우, 힘들어. 페리스의 순정이라서 N 라인이라 해야 되나? 뭐 N 타이어로, N 로고가 바뀐 타이어로 바꿔봤습니다. 흰색 SUV에 검은색 휠도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좋아야 돼요. 지금 힘들게 쇠 빠지게 했는데 안 이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나름 개인적으로 만족하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